우선은 제가 사람이 달라졌어요. 기존에 제가 이 3B 파인더를 만나기 전에 저는 네. 강사였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창출하기보다는 저한테 주어진 일들 있잖아요. 주어진 일을 되게 성실하게 하고, 그다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아는 지인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변화된 환경보다는 늘 익숙한 환경, 음식점도 보면 늘 가본 데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3P 바인더를 쓰고 나서부터 내가 그러면 썼을 때 네. 내가 이거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약간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냥 일반 다이어리 쓸 때는 네. 잘 못 쓰면은 막 찍기도 되게 네. 애매하고 그런 게 한두 장 되면은 막 보기 싫더라고요. 그쵸. 근데 사실 제가 좀 초보 때는 그 바인더 쓰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낼 수 있잖아요. 많이 빼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쓸 때 될 수 있으면 연필보다는 이제 볼펜으로 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렇게 볼펜으로 쓰게 되면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어찌 보면 지워지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3P 바인더에서는 특히 그 주간이나 월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계획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시에 뭐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2시에 회의가 취소가 되고 친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예전 원래 그런 기존에는 제가 썼던 방식은 그걸 화이트로 이렇게 지워서 썼는데 저희 3P에서는 기존 기록을 놔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거 지우고 네. 밑에다가 새롭게 생긴 일정을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것마저도 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없애거나 뭐 지우지 마시고 그것 자체로 계속 두시다 보면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개선되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야, 내가 예전에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나는 이런 위치에 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의 기존 기록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실제 3P 바인더 작성하신 사례 같은 거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보여드리면 되죠? 여기 있으면은 뭐 지금 실제로 보일 수 있나요 혹시? 아니면 저희 워크 스타일에 보면 맨 앞에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보통 회사에 다니시거나 어떤 확실하게 자기 1인 기업이더라도 자신의 어떤 브랜드가 있는 분들은 이 회사 부분을 채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어떤 홈페이지 그쵸? 이걸 집어넣거나 내가 1인 기업이면 또 1인 기업의 브랜드 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거를 쓰라고 했을 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그 비영리 교육단체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강사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프리랜서 강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내가 속한 단체를 여기에 넣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내가 넣을 게 없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딱 생각을 바꾼 게 내가 일하는 곳이 내 삶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곳이라고 한번 관점을 바꿔보자. 그럼 내가 이곳에 무엇을 담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경력 단절의 여성에서 제가 2012년도에 이 단체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저를 강사로 세워준 곳이 이곳이잖아요. 이곳은 정말 내가 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이미지 다운받아서 넣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저를 수업으로 만나는 이런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인문학 지혜 공작소라는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사업화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제가 그때 한참 인문학이라는 단어하고 지혜라는 단어에 좀 꽂혀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갖다 썼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 당시 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한 장면을 담고 그 위에 인문학 지혜 공작소 쓰고 이 당시에는 제가 제 이름으로 저의 사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라고 만들었냐면 제가 석윤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원석 석 넣었어요. 원석을 발견하여 윤, 윤자 들어가잖아요. 윤이 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나의 희, 기쁨이잖아요. 희이고 보람이다라고 처음 이렇게 제가 사명을 넣었어요. 이제 당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이 이제 그분이 이름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석자가 하기 어려웠는데 않죠, 이거 제가 한 일주일 이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딱 잡히니까 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원석을 내가 윤나게 해줘. 이게 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윤나게 해주지? 아 이게 그 사람이 자신의 가고 싶은 길을 발견하게 하는 이런 보석, 그게 결국 진로였구나. 이렇게 다 연결이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제 앞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를 작성하실 때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직장이 없다고 하신다면 네. 자신이 가치로운 거, 자기가 앞으로 더 일하고 싶거나 자기가 많은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의 저처럼 이름을 넣어서 뭐 인문학 치의 공작도처럼 이렇게 해서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는 이런 어떤 커버로 쓰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3년 동안에 이제 꾸준히 쓰신 거잖아요. 네. 거의 1000일 정도 쓰신 건데 네.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우선은 제가 사람이 달라졌어요. 기존에 제가 3B 파인더를 만나기 전에 저는 네. 강사였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창출하기보다는 저한테 주어진 일들 있잖아요. 주어진 일을 되게 성실하게 하고 그다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아는 지인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뭐 변화된 환경보다는 늘 익숙한 환경, 음식점도 보면 늘 가본 데 가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3P 바인더를 쓰고 나서부터 제가 확실한 제 삶에 어떤 비전이 생기고 미션이 생기고 꿈이 생겼잖아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부족한 게 뭔지 아니까 누군가가 저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하면 제가 먼저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저의 약점을 드러내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런 부분 필요한데 혹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새벽 기상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좀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좀 스스로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좀 주어진 강의를 좀 했다면 이제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 이런 것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제가 그 늘 익숙한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약간 조용히 있다가 약간 아웃사이더 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그 중앙에 가기보다는 조용히.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그곳에서 성장을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예를 들어서 약간 봉사자 역할을 해주실 분 있으면 과감하게 손을 듭니다. 제가 먼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제가 일부러 그런 환경에 저를 넣는 거죠. 그곳에서 아웃사이더 남지 않고 그분들을 도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저의 행동 변화들이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면은 그 3P 반드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보통 뭐 셀프 리더십이나 이렇게 제가 좀 리더십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조직에서도 그 조직에서의 리더십을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리더 자신의 자기 인식이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싶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몰입하셔서 써보시면서 고민하시고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내가 정말 솔직하게 내 모습을 담았나?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알아차림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알아차림이 이 3P 바인더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P 바인더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거든지 열심히 쓰시면 저는 거기서 다 알아차림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3P 바인더는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라이프 스타일, 워크 스타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적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나를 이끌어내게 자꾸 나를 건드리더라고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P 바인더를 내가 쓰겠다. 이때 혹시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3P 바인더를 왜 쓰려고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3P 바인더를 시간 관리 때문에 네. 제가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초창기에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나 생각해봤더니 제가 그때 목적은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네.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만 하다 보니까 기록으로만 남고 그게 저에게 전혀 피드백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장을 위해서는 3P 바인더를 왜 써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시간 관리에서 내가 시간을 잘 써보고 싶다 그러면 네. 시간 관리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나는 이번 기회에 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체크하려면 나의 미션이나 비전 뭐 사명 쓰는 거 이런 부분을 먼저 집중하셔도 좋겠고 나는 그런 것보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꿈 목록을 적어보시면서 내가 이걸 언제 적으면 되지? 이게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트라이앵글처럼 연결되는 그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그 순간이 딱 오는 그 시점에 또 큰 또 이렇게 또 인사이트 또 큰 알아차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런 뜻인데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너무나 그걸 철저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실 되게 외롭거든요. 그리고 쓰다 보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쓰다 보면 안 써지기도 하고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단순하게 바인더만 쓴 게 아니라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좋은 습관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잡았던 게 뭐 4시 반 새벽 기상이라던가 새벽 독서 모임을 만든다던가 혹은 또 좋은 글 필사 모임 이런 것들을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습관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제가 잡을 수 있었어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 네. 4시 반에 일어나려고 했더니 눈도 안 떠져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6시 한 달, 그 다음 네. 5시 반, 뭐 5시 이렇게 좀 해나갔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과정을 잘 극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여기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각자가 원하시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뭘 해야 될지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결정하신 분들은 정말 no pain, no gain이라는 그런 정신으로 한번 나를 거기에 온전히 한번 쏟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변하고 싶은데 방법 모르겠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 활용했던 방법인데 우리 보통 검증된 방법 있죠. 이미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유명한 누가 이런 방법을 써서 굉장히 자기 개발로 성장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상이랑 새벽 독서랑 그다음에 매일 책 읽기 이런 습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중 무언가를 하나를 잡아서 성공할 때까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경험의 하나가 정말 디딤돌이 되거든요. 성장의 어떤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거를 해낼 수 있는 이런 영향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성장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이런 삶으로 또 나아가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화와 성장의 골든키 3P 바인더의 저자 서균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